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덴버가 5차전 만에 마이애미를 누르고 2013 NBA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정규 시즌 MVP를 조엘 엠비드에게 내줘야 했던 니콜라 요키치는 결국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를 차지해버렸으며 가장 낮은 드래프트 순위로 파이널 MVP를 수상한 선수가 되었네요. 요키치는 5차전 경기에서 28득점, 16리바운드, 75%의 야투율을 기록했는데 파이널 마지막 경기에서 25득점 이상을 75% 야투율로 기록한 선수는 NBA 역사상 요키치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단일 포스트 시즌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부문에서 모두 1위를 기록한 첫 선수로도 등극했네요. 그리고 그는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얼른 집으로 돌아가 말을 타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루디 고베어는 요키치가 드디어 자신이 받아야 할 리스펙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군요. 마이클 말론 감독은 우승을 차지한 덴버의 마지막 단계는 왕조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 번의 우승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자신의 슛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오프시즌을 통해 고쳐올 것이라고 말했네요. 그리고 그는 말론 감독이 자신을 빼고 브루스 브라운을 투입한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런 고든은 이번 우승으로 1밀리언 달러 보너스를 받는다고 하네요. 켄타비우스 칼드웰 포프는 2020년 레이커스에서 우승 반지를 얻은 이후 다시 한번 챔피언에 등극하게 되었으며 디안드레 조던은 15년 NBA 커리어 만에 첫 우승 반지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브라운은 NCAA에서 우승한 이후 바로 다음 시즌 NBA에서 우승을 차지한 NBA 역대 다섯 번째 선수가 되었는데요. 그는 빌 러셀, 헨리 비비, 매직 존슨, 빌리 톰슨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챔피언 퍼레이드는 현지 시간 목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된다고 하네요. 지미 버틀러는 만약 자신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고 하더라도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버틀러는 2라운드 뉴욕바이 시리즈에서 부상당한 발목이 자신의 경기력에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질문에 발목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고 단지 승리하지 못한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네요.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은 가끔은 우리의 시간이 아닐 수 있으며 덴버는 매 시리즈마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유일하게 덴버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라고 하는군요. 트레이 영은 SNS를 통해 다음엔 애틀랜타가 우승할 것이라고 언급했네요. 골스 구단은 조던 풀 트레이드에 크게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이며 구단 내부적으로 드레이먼드 그린과 조던 풀이 포함된 현재 로스터로 다음 23-24 시즌 챔피언십에 도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포틀랜드 구단은 디안드레 에이튼 영입에 관심 없다고 하네요. 뉴올리언즈 구단은 스쿳 핸더슨을 지명하기 위해 2픽이나 3픽 지명권을 얻길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더바 소식 끝!